민영재로 운영되는 목포 시내버스의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소속된 위원들은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격 사퇴했고 위원회에서는 확대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5월 적자 누적을 이유로 느닷없이 목포시에 휴업을 신청한 시내버스 운영업체. 목포시는 업체 측의 으름장에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론화위는 경영진단을 거쳐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만들어 목포시에 전달할 예정. 그런데 회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소속된 위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용역업체가 시내버스 업체의 2015년 적자분을 21억 원으로 보고했는데 당시 목포시는 52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30억 원 넘게 차익을 보이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위원들. 황당하게도 며칠 뒤에 재개된 회의에선 해당 수치만 바꿔놓은 자료가 배부됐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두 명은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민영화도 검토해보자는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손해봤다고 하는 부분,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중간 보고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 때 수정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실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자꾸 민영재다, 그리고 바깥의 시민재 책임은 공영재를 주장한다라고 계속 의도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자 공론화위원장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민영재와 공영재만 논의할 게 아니라 준공영제까지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은 토론을 거쳐 시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만큼은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영제, 공영제를 이렇게 그냥 그 무자르듯이 자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데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서 유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절대로 민영제를 주장하는 그런 그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 회계 검증 과정에서 적자분을 수정한 건 운송 원가가 누락된 초기 자료가 보고서에 반영돼 바로잡았다는 입장. 반면 시민단체는 적자가 누적된 버스 회사가 대표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했는데도 공론화위원들은 주어진 자료만 검증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